방송을 할 때는 너무 심하게 찍는 건 없어요. 얘기를 한다든지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게요. 그냥? 뜬금없이 지금 동영상 촬영 시작인데 이 자리니까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분,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분 인정 함께 있습니다. 인정. 네. 유튜브계에서 이다나 저 천기를 유설하자 천기 유설 2023년에 근데 남들도 알고 나가야 돼. 계속 유설을 하세요. 괜찮아. 어쨌든 날라비유 여러분과 태양님과 권성남 님하고 같이 오늘 커피 마시러 왔어요. 날씨 좋고 낙엽 아름다운 날에 가을날에 이렇게 만남이 되어서 너무 좋아요. 날씨는 너무 좋네요. 비가 와서 깨끗해졌어요. 현재까지 미세먼지가 좀 많았는데 많이 좋아요. 내려갈 때 경치가 좋을 것 같네. 고속버스 타고 가면서 경치 궁금해요. 가기 싫다 그냥 대구 구미에서 살고 싶다. 가지 말고 살아요 그냥. 한 방도 많은데 최선님 방에 가라고 하더라. 계속 모텔에, 모텔에서 가야 돼. 아, 여기 급식 분위기도 좋고. 생선배기님이 항상 얼굴 안 나오잖아요. 이런 분이에요? 찍었어 사진 아까. 이런 분이에요? 우리 생선배기님 예쁘세요. 맞아요. 또 얼마나 또 권성남님이 또 눈이 높겠어요. 맞아. 키만 큰 게 아니라 본눈이 얼마나 높은데 눈이 이마에 붙었다네. 눈이 이마에? 눈썹 위에? 순간적으로 우리 보통 높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아. 높아요 눈이. 나른한 오후에 이렇게 행복을 주는 사람을 만나서 오늘 이 가을날 너무 행복한 거죠? 좋다. 우리 턱 한번 개고 있어 보자. 좋다. 좋아. 굿. 좋다. 진짜 좋다. 같이.